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상하고 특징은 그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반면에 한 분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사주가 너무 좋아요. 사주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이제는 내가 사주를 봤었거든요. 그분이 가정 형편상 공부를 많이 못한 거야. 많이 못해서 판검사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성실하시고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가정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사일을 이분이 다 해야 되는 거야. 부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은 여자복이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여자복이 너무 없고. 그리고 정말로 이 회사에서 모든 일을 그냥 뭐 한 8시간 정도 그거를 업무를 다 보고 가서 집에 가서 퇴근하고 가면은 부인이 맛있는 밥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맛있게 밥을 식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퇴근하면은 가서 청소하고 저녁 지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여자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사주가 너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그 여자복이 없는 것 같아요. 관상하고 이런 거는 좀 이 관상적으로도 보면은 사람 정말 괜찮거든요. 좀 착하게 생기고 남자가 좀 애의도 바르시고 그러거든. 이 남자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네요. 정말 사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내가 보기에는 자기 사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부인을 얻어도 자기가 누르면서 그거를 다 못 받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또 얼굴을 보는 데에서도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말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렇게 뭐 잠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앉아서도 뭐 몇 시간씩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인성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 배운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금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하고 안 자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틀려요. 그리고 그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또 앉아있는 그 자태도 그렇고 모든 게 틀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뭐 남자를 만나면 첫 조건이 뭐 돈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여자분들.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만나면은 마음이거든요. 요즘은 그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모든 분들은 다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성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거야. 기대고 싶으면은 그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만나면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적으로 깨져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은 좀 남자분 좀 있으시잖아요. 나는요? 솔직히? 네, 솔직히. 없어요. 진짜 없어. 아니 뭐 무속인 선생님들 보면은 뭐 남자복이 있으신 분들도 많더라고. 많은데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요. 우리 아들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